초장어리. 자, 그 말을 또 적어야 되는 것이 문제네. 아니, 노래를. 그냥 노래를 바로 들어가야 쓰겠다. 놀부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놀부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잊어버릴까봐 외고 가는디. 잊어버릴까봐 외고 가는디.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헤이.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헤이.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잘하네. 얻었네, 얻었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하나, 둘, 또랑, 아, 셋을 뛰어야 되구나. 하나, 둘, 셋. 또랑을 건너뛰다. 세 번째 쉬어야 돼. 하나, 둘, 셋.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헤이! 초장, 초장, 아니다. 봉장, 전장, 아니다. 봉장, 전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송장, 구들장, 아니다. 헤이! 송장, 구들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그 다음 장단에 셋째박에서 나와야 돼. 모르겠다. 장화초. 장화초. 초장화. 초장화.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갑갑하여 가서 내가 못 살겠다. 갑갑하여 가서 내가 못 살겠다. 아이고 이것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 무엇이냐. 저 집으로 들어가며. 영감 모신 줄 내가
들어갑시다 들어가 두 번째 대 들어갑시다 들어가 엄마 겁나게 잘 배우고요 먹고 들어가는 것만요 네 먹고 들어가는 것 먹고 들어가는 것 싸부 따라서 해야 돼 싸부 먹고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한 장단 덩에서 시작하지 않고 궁에서 시작하는 거 두 번째 박에서 시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주시고 역시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 두 번째 박에서 들어가는 것을 착착 잘 지키네 음도 좌이브 등이 그것도 정확하게 거기 음을 집어가지고 오셨고 아주 흡족합니다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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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랑을 건너뛰다. 하나, 둘, 셋.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헤이. 초장, 초장 아니다. 좋아요. 방장 천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고추장 된장 아니다. 고추장 된장 아니다. 송장 구들장 아니다. 헤이. 송장 구들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모르겠다 장화초 장화초 초장화 초장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갑갑하여 가서 내가 못 살겠다 갑갑하여 가서 내가 못 살겠다 아이고 이것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 무엇이냐 그러니까 갑갑하여서 못 살겠다가 12박까지 꽉 찼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입어 그 저기 바로 달아서 나오면 회원님들이 죽어 숨을 못 쉬어서 죽어 근깨로 앞에 하나를 박을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 숨을 쉬는 거죠 그래서 그 속을 아이고 이러면서 한 박을 먹고 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그 다 과학이 있는디 어 숨 쉬라고 안 죽는 과학이 있는디 어째서 거기서 숨을 안 쉬고 막 놔불어 그러면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갑갑하여 가서 내가 못 살겠다 12박까지 꽉 차버렸잖아. 다 같이 12박에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아이고 이거 하면 우리 언님들이 그렇게 숨이 좋다고는 난 생각 안 해. 꼭 한다 쉬어야 돼 앞에. 그럼 먹고 나와 자연으로. 갑파여 가서 내가 못 살겠다. 아이고 이건 무엇이냐. 아유 그 숨이 나는 그 안박 쉬는 놈이 반가워 죽겠어. 근데 왜 그것을 갖다가 그냥 그렇게 무시해. 그런 좋은 선의를. 어이? 갑파여 가서 내가 못 살겠다 아이고 이건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 갑파여 가서 내가 못 살겠다 아이고 이건 무엇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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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집으로 들어가며 Oh!
천천히 내가 배속을 늘려서 집안이라고 어서 들어오면 집안이라고 어서 들어오면 다시 집안이라고 어서 들어오면 시작 집안이라고 어서 들어오면 우루루루루 거를 쫓아 나와 쫓아 나와 우루루루루 쫓아 나와 자 우루루루를 전라도 사람들 감성으로 해야지 뭐 서울 사람은 우루루 이렇게 하고 있어 전라도 사람이 어디 그렇게 말해 남편이 막 호기를 부릴 때 아따 이놈 마누라 댁이 뭐는 것이야 이러면서 아 집안으로 내려 갔다 보면 우루루루 쫓아와서 마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럼 쓰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르르르 반갑게 쫓아 나와야지 우르르 쫓아나지 우르르르 새침대기야? 거기 서울 사람 저기요? 아니잖아 충청 경상 전라 삼도 얼음에 사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정서를 해줘야지 우르르르 거로 쫓아 나와 우르르르 거로 쫓아 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 옳지 영접하는 게 도리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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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채 그치 그렇게 거기서 굴러 뚝 떨어져야 돼 도리 옳지 도리 옳지 여 영접하는 게 도리 옳지 영접하는 게 도리 옳지 자자 이 부동이 웬일인거나 자 이 부동이 웬일인거나 자 이 부동은 비아냥 비웃어 자기 와이프를 지가 바로 뭐라고 철을 내고 이런 뜻이야. 네가 뭐여? 네가 바로 아이고 이거 저 이런 뜻이야. 자, 이 부동이 그러니까 조를 내고 네가 있냐? 에이? 마누라 에이? 영감이 어디 갔다 오면 후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지가 바로 거들먹거리고 자세를 하고 있다 이거야. 자, 이 에이? 이 말이야. 그 감정이 그 노래 속에도 있는 거야. 자, 이 부동이 웬일인거나 그 감정이 놀부의 감정이 잔뜩 실려있어. 자, 이 부동이 웬일인거나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여기도 한 박을 먹고 들어가야 인거나 12방에 뚝 떨어지는데 아무것도 쉬는 것이 없잖아. 바로 저기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오면 또 숨 막혀 죽으니까 한 박을 쉬는 거야. 자, 이 부동이 웬일인거나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이렇게 하지. 자, 이 부동이 시작. 자, 이 부동이 웬일인거나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없을 사람 없을 사람 놀보 마누라 나 온다 놀보 마누라 나 온다 영감 무신 줄 내 몰랐소 영감 무신 줄 내 몰랐소 영감 무신 줄 내가 몰랐소 영감 무신 줄 내가 몰랐소 들어갑시다 들어가 들어갑시다 들어가 이렇게 해야 돼 들어있어도 먹어야 돼요? 아니면 먹어야 돼요 그 들어도 먹고 들어 놀본 마누라도 놀본 마누라도 먹고 나오고 놀본 마누라 거기도 먹고 나오고 들어갑시다 있죠 맨 마지막에 들어갑시다 들어가 거기도 먹고 나와야 됩니다 합해서 하지 않아 두 번째 박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모시가 틀려. 제가 두 번째 틀렸어.
아, 다 틀릴 것은 뭐, 아, 다 그냥 다, 다들 틀려요. 다들 틀려요. 뭐 그것 갖고 세상 고백하고 그러지 말아요. 뭔 그것을 갖다 고백하고 그려. 아, 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여. 많이 틀리자네. 뭐 그렇게 하고 갑자기 틀린 것처럼 그래. 겁나게 많이 틀림처럼. 아이고, 갑자기 고백드리라고 그래.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어떤 대로 해, 병수대로. 겁나 많이 틀리면서 그래. 다 알고 있어. 어? 지난 수업 시간, 그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 회원님들이 한 것을 난 다 기억하고 있어.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안 그냥 처음 틀린 건 뭐냐 그러지 말란 말이지요. 근데 그게 기초라는 게 만약에 성주풀이 같은 그런 걸 성남진을 만약에 기초를 하면은 내가 해볼까 성주풀이 한 절만 해볼게. 그게 이제 비교적 기초라는 건데 에라만수 에라가 대신이야 대화할경으로 설설이나리 소소 에라만수 에라 대신이 흐르구나 놀고 놀아가 봅시다 아가니 놀지는 못하리라 낙양성 심리허예 높고 낮은 저가 묻은 먼 영웅호걸 들이몇몇이며 절대가이니 개니기냐 몇백년 소년 행은하기 변시춘 아니 놀고 무엇터리 한송정소를 베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한강을 띄워놓고 술이며 간주 많이 실어 술렁숲에 뛰어라 강릉 경포대로 가자 에라 한반수 에라가 대신이야 대화할 여흥으로 설설이 날이 소서 요것이 이제 기초인데 비교적 이것은 쉽다고 볼 수 있나? 그것도 어렵지. 그 느낌만 봐서. 어려워요. 더 어려운 것 같아. 다 어려워 진짜. 쉽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기초적인 거를 배워서 체득을 해야 이렇게 재밌는 와중에도 기교를 부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기교스럽지 않게 들려지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엄청 기교스럽지. 어마어마한 기교를 기교가 많이 있지 그 속에. 그걸 아는 게 우리 제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알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를 다 흘려듣고 굉장히 단순한 줄 알아. 심플한 줄 알아. 안 심플하거든. 거기서 그 음악적 원리를 잘 찾아보면 엄청 어려운 노래야. 근데 그 쉬운 줄 알고 막 대충대충 불러넘긴단 말이야. 그건 몰라서 그래. 아는 만큼 들리는 거야. 비교적 쉽긴 쉽지. 근데 그것도 구비구비의 그 식임이 그러니까 그 식임 유형만 알면 돼. 그 유형의 원초적인 그 유형들이 이런 소리에도 나오고 거기에도 나오는 거 그 공집합이 있는 걸 봤지. 그런 거야. 그 특색이야.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선생님들이 이거를 배워줄 때 그 저기 봐야 버전이 여러 개야. 초급 버전, 중급, 고급 버전이 있어서 처음에 가면은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되어지지 그렇게.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식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넣어서 또 이제 두 번째 배우고 세 번째는 고급 버전을 배우는데 바로 배워주는 게 아니라 초급 버전을 몇 년을 그런 식으로 배워. 기초적인 거 기초를 그냥 똑같은 노래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편하게 배워. 그 다음에 이제 한 3-4년에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그거보다 중급 버전으로 이제 들어가서 조금 더 어렵게 해서 한 저 5년에서 10년을 또 굴려. 그런 다음에 이제 한 20년쯤 됐을 때 고급 버전을 다 꺼내서 다시 배워 전부터 끝까지 그 노래를 가지고 그렇게만 한 30년째 가서 이제 고급 버전으로 에이 그거 하면서 하는 거야. 이게 그렇게 돼. 그거를 빨리빨리 초급하게 하는 거는 얼마나 그 간극을 좁히느냐는
그 사람의 역량에, 배우는 사람의 역량에 달려있어. 엄청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면은 1년, 2년, 3년 내 빡빡 빨리빨리 초급, 중급, 중급이 한번 초급 빡 닦고 그 다음에 빨리 중급 닦고 빨리 고급 닦고 이렇게 해주지. 그러니까는 전판을 몇 번을 배우는 것이로 돼 그게 다 기간이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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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죠. 왜냐면 막 잘 받아들이고 빡 음악적 이해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선생님이 팍팍팍팍팍팍팍 해주고 둔하면은 초급 과정 갖고 10년, 20년도 가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갖고 도저히 중급을 못 넘어가. 어떻게 너는 못 하냐? 못 얹게. 그냥 세월만 10년, 20년 가는 게 아니라 초급을 가지고. 그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지만은 이제 우리 동환 씨가 쭉 나오면 내가 초급 버전도 해주지. 이렇게 성남진도 해주고 아리아리랑도 배워주고 다 배운데 콜랑 조금 나오다 말 거면 내가 엑기스만 뽑아서 주버려야지. 안 그런가? 그래서 그리요.